아, 귀엽다. 주민이 잘 계시셨죠? 네. 순서지랑 잘 그렸죠.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서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내가 원하지만 못 키우는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분들 때문에 못 키우게 됐을 때 뭐 동물들에 대한 이제 정부가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 일환으로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그중에 1년에 이제 5마리를 선정을 해서 요번 같은 경우는 다리도 너무 아프시고 좀 불편하시고 건강에 문제도 있으시고 하는 분들께는 저희 봉사자가 직접 와서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 필요한 목욕 봉사도 해드리고 병원에 관리했으면 또 병원에서 치료도 좀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입양 시킨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입양 가는 날. 식구들이 좀 많은 게 혹시나 인근에 좀 있고 확인도 되고 좀 어렵진 않아요. 다들 어려운 분위기니까 트라이앵글 행사에 대해서 좀 점점 트라이앵글은 강서구에서 진행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데요. 유기동물하고 1인 가구 어르신과 봉사자가 서로 연계돼서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그 1인 가구 어르신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선별을 했어요. 그분들의 반려동물을 봉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케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트라이앵글 사업이 2년차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반려동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또 유기동물도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키우게 되는 경우나 돌봄 케어가 필요한 경우 이제 저희 강서구 안에서 임시보호라든지 입양까지 완료가 되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참가 신청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산책봉사라든지 같이 놀아주기 아니면은 어르신과 소통하기 이런 말벗도 해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동물들도 정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보람도 크고. 행사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처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곳 시흥에서는 최근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졌고 서울에도 기초단체 여러 군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가 유기견 입양까지도 심지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유기견을 입양할 때 지원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아직 좀 잘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한 시도이지만 이게 전체 구 차원의 행정 시스템으로 좀 잡혀서 유기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계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문 입력해드릴. 네. 이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요. 산책하기 좀 힘드셨어요? 예,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두서너 달 됐어요. 119에 막 두 분씩씩 일려 갔다 오고 막 입원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제대로 못 시키시고? 그렇죠. 여기만 왔다. 전에도 제가 원래 발목이 좀 아파가지고 요 동네 요렇게만 둘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렇게 두르는 것도 무리죠. 이번에 이게 봉사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아우 진짜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는 나는 상상도 못했죠.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원래 반려견 키우세요? 네 강아지 지금 4살짜리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봉사하는 활동은 또 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봉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또 기회적으로 찾아오게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현장 확인차 나오신 거예요? 네네. 이번 트라이앵글로 첫 번째인가요? 오늘이? 네, 실제로 산책한 거는 처음이고요. 이제 방문 드린 어르신으로는 두 번째 어르신이에요. 네. 이 강아지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산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봄이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진료를 한번 해줄 예정이에요. 피부 치료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이랑 이제 줄을 보니까 줄이 너무 짧아서 요새 많이 쓰는 하네스를 좀 바꿔줄까 이렇게 오늘 메모를 했습니다. 항상 얘는 코스를 여기 정도로 해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높이는 좀 힘들고 여기 정도에 딱 좋아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도움 주세요. 리오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재밌게 산책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서 구민으로서 또 제 자리에서 한 지역 활동가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위의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에 진행하는 거지만 강서구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뭐 자원봉사단 연계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결자로서 트라이앵글의 역할로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11월이면 다 종료가 되는 1년 단위의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확대가 돼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